실전 74강 법정 지상권입니다. 우리 이제 실전 74강에서 이제 73강 우리 직전에 그 73강에서 방송할 적에는 법정 지상권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입문입니다. 입문. 그죠? 이게 사실 법정 지상권이 어떻게 보면은 경매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녹록한 분야가 아니에요. 이제 경매 이런 법정 지상권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 뭐 대충 감이 잡히시는데 그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어쨌든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타인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권리는 아니고요. 타인 토지니까 엄마 땅 위에 뭐 아들이 건물 짓는 거. 또 아니면 이제 법정지상권, 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또 민법에 의한 약정지상권, 다음에 또 민법 622조인가요? 차지권에 의한 대항력,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뭡니까? 그 분묘기지권. 예, 이것을 보면 어쨌든 내땅 위에 내가 내 건물을 짓는다 이랬을 때뭐 법정지상권이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따지고 자식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 이거죠. 뭐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 지상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분명히 어떤 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했을 적에 건물 소유자가 난 당신 땅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봐서는 건물 소유자는 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그럼 법정지상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것은 남의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신 건물 있잖아. 건물 철거해.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주장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제가 지난 이제 73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분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참 물건이 많이 나와요. 아. 근데 법정 지상권은요 돈될 만한 거는 제 별로 잘안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그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상으로 질문 주신 분인데 아마 오늘 입찰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이구 1차 기일인데요. 저쪽 지방에 있는 물건인데요. 아, 7명인가 8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그분하고 전화 통화할 적에 이거 분명히 1차기일날 이탈 들어온단 말이지. 왜냐면은 지상의 건물 형상,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고 있을 때 실제 실전에서는 뭐다. 알고 있대, 그 이론적인 부분을 약간 이성으로 미뤄버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땅만 경매가 나왔어요. 땅만 경매가 나왔는데 지상의 건물 형상을 보니까 건물이 멋져. 그래서 1차 기일날 보니까 지방이다 보니까 땅값이 그렇게 막 세게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1차 기일날 분명히 이거 입찰 몇 사람 입찰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데 그 예측이 맞았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제 그런 물건 이제 입찰 들어간다니까요. 입찰 들어가가지고 낙찰 받으면 어떡한다 하더라. 아, 무슨 뭐 법정지상권이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냐, 그거 처음부터 따진다기보다는 봐가지고 그냥 제일 중요한 좋은 게 뭡니까? 내가 땅을 낙찰 받아가 상대방한테 땅 되파는 것이지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하고 어떤 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 이랬을 때 어떡한다. 그때 가서 2차적으로 야, 법치권 성립되냐, 성립 안 되냐 말이지. 이런 걸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그 73강에 이어가지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저 중요한 내용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제 제 말씀 들으시고 아 안중에 절마 저거 중국말 하나 소련말 하나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막 짜증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짜증 내신다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절포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에 빠이빠이 끝나버려요. 제가 저기, 뭐, 지난 73강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요즘 보니까 깡통주택 해가지고 말이죠. 젊은 사람들, 임차 보증금, 임차인들한테 임차 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막 탈탈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 국가, 나라에다가 좀, 좀 어떻게 보전을 해달라 이런 상황인데, 제 생각인데요. 그런 분들이 말이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요것만 제대로, 읽고 해석할 능력이 있으면요. 안 당합니다. 안 당한다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저당권이 뭐한 2억 정도 설정되어 있는데, 뭐 전세금 8천만 원인데,
계약 체결하면은 집주인이 저당권을 말소시켜 준대요. 그런 거 조건을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잔금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집주인이 그때 가서 만세 불러버렸다. 이거 어쩔 거냐. 이야, 저당권 설정된 거, 풀로 설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입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봐가지고. 근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조차도 볼 줄 모른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현재 그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나마 이쪽에 관심 가지고 있으시니까, 아, 그 정도면 뭐 다 알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전 국민들이 전 그렇게 봅니다. 내 재산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뭐다. 법원 경매 요것만 제대로 딱 잡고 있으면요. 아, 남한테 최소한도 당하진 않습니다. 남한테 안 당하고 나서 내가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 말이지, 허벌나게 해가지고 말이지. 앞에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뭐 뒤로 돌아서 맨날 남한테 당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일단 먼저 내 재산부터 지키면서, 그 다음에 재테크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또 오늘도 쓸데없는 말씀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본 방송으로 화면을 좀 조정해가지고요. 잠깐만요. 네. 화면 조정해서 조정 좀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네, 74강이 오늘 4월 26일이네요. 2023년 4월 26일이고요. 수요일이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아마 지난 73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제, 제가 73강에서는 이제 내 땅 위에 내 건물인데, 이제 엄마 땅 위에 내 건물이야. 엄마 땅 위에 내 건물. 어떤 분들은 말이지, 야, 뭐, 나이 살 먹은 사람 무슨 엄마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냥 엄마 땅 위에 내 건물이야. 엄마 땅 위에 아들 건물, 딸 건물이야. 이거는 이제 법정지상권인데, 이런 거와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두 번째가 보니까 이제 법정지상권이 민법 뭐 366조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얘기했던 그 그러다 이제 뭔가 좀 단지 법정지상권 이것만 표시해 놓으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민법 366조 적어놨는데 이거 법조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하더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다. 아마 이 법정지상권 승인 요건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난 그 73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4월 28일 날 4월 마지막 방송이네요. 4월 달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죠? 4월 28일 날 해가지고 이제 법정지상권 승립 요건 아니십니까? 승립 요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도 또 그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인데 그걸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73강에서 공부하셨던 거. 그래서 이걸 시리즈별로 계속 연이어서 보셔야 돼요. 봤다가 말았다가 그거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기다 그럼 1강부터요. 74강이면 74강을 계속 그냥 쭉쭉 보셔야 됩니다. 1기 같은 경우도 이게 시리즈별로 좀 제가 나열을 해놨거든요. 이거 다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땐 최소한도 1기하고 2기 라이브 방송만이라도 이제 제대로 시청을 하시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서라도 충분히 입찰 참여를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조금 조정하고 이 상태에서 뭐 네 가지 조건이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마침 경매 정보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경매 정보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이렇게 충주 사건인데요.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건을 제가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자, 충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고모 씨입니다. 고모 씨예요. 이분은 보니까 77년도에 매매를 통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여기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그 지금 뭐 경매 정보지상의 그 사진을 보니까 깔끔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건물은 언제? 2004년 5월 달에 남모 씨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보존 등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5월 달에 이 남모 씨가 보존 등기 했죠. 그죠? 그럼 아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모 씨 같은 경우는 고모 씨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더라 이류하였을 적에는요, 이게 우리가 저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이 있거든요, 차지권. 이 차지권도 교묘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차지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니면 모레, 금요일 날 4월 28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같은 경우 차지권 해서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것만 우리가 이제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다. 건물이 이제 2004년 5월 27일에 보존등기되고 그 다음에 2004년 6월 4일 날이니까 그 다음 달에 농협에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를 누구로? 이게 토지와 건물. 이게 토지는 현재 고모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5월 7일 날 건물이 남모시 명의로 보존등기됐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6월 4일 날 농협에서 담보 공동담보 잡는단 말이죠. 그죠? 이게 채무자가 누구냐? 남모씨입니다. 이분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분이 보니까 전혀 땅은 현재 등기부상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조차도 이거 자기가 채무자로서 이게 농협에다가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아마도 남모씨는요, 고모씨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단지 등기는 안 했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요 상태에서 보니까 등기부동산상의 소유자는 고모씨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모씨의 다른 채권자가 고모씨의 다른 채권자가 토지를 2019년도 6월 달에 강제임대 신청해버렸어요. 건물은 신청 못하지. 고모씨의 채권자가 만약에 갑이라고 그러면요, 갑은 오로지 고모씨한테만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상의 건물 소유자 남모씨는 몰라. 남이잖아. 남. 그렇기 때문에 갑 이 사람은요, 예를 들어 이분이 갑이라면 갑은 땅만 경매 신청하는 게 이게 이제 충주 2019 타깅의 31,845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예. 이 땅만 경매가 진행되었다 하더라. 우리 이제 경매인들은요, 땅만 경매 진행됐는데 지상에 건물이 폼나요. 깔끔해. 그런 거 저기 여러분들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쌓인 상태에서는 말이죠. 또 두 번째 총알도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 관련된 물건에서 낙찰 받는다 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우당땅땅땅 해가지고 수익이 실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재수 없으면 말이죠. 상대방하고 소송해가지고 건물 철거 소송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건물 철거 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 하면서 이분들처럼 말이죠. 이분들이 이게 서모시하고 요, 이 남모시하고 틀린 사람입니다. 성은 같은데.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이 2000년도 1월 8일자리에서 낙찰받고 대금 납부를 해버렸어요. 대금 납부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땅이 경매가 나오니까 이 두 분이 땅을 낙찰을 받았다 이거죠. 땅을 낙찰 받았는데 지상의 건물은 모두 여전히 이분 명의로. 왜냐면 땅만 경매 대상이었기 때문에 땅만 낙찰받고 건물은 모두 뻗듯이 남모씨 명의로 이제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경우 가처분 들어가야 됩니다. 법정지상권 이자 가처분을 왜 하느냐 하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요, 지상 건물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있다 그러면 가처분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상에 건물이 말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다 이거지. 근데 가처분 그런데 근데 건물 가처분은 뭐냐 이게 이 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입니다. 아니 근데 지상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야 건물 부사 이렇게 철거 주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다면 이게 건물 철거를 주장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건물 가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이분들은 보니까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 지상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사전에 아마 입찰하시기 전에 나름대로 계략적으로나마 분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 건물은 말이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즉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어떤 그 근거하에서 지상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이걸 판단 내렸느냐.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 73강에서 바로 직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같아라. 처음부터 앉으님 말 그 삔또가 다 틀어져 버렸잖아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분명히 틀리잖아요. 땅이 경매될 당시에도 고모시 채권자가 땅을 경매 신청했다니까. 그럼 여기서 1번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쳐다볼 필요도 없어. 2번, 3번, 4번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다? 이때는 뭐다? 경매, 어쨌든 뭐가 토지 강제경매니까, 강제경매. 요 경우는 강제경매다 그러면요, 이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요, 저기 정여라든지 또 강제경매, 공매 이런 걸 인해서 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면 또 이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은 그때는 뭐 지상 건물은 땅에 대해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가지는데 아 이건 처음부터 토지 건물 소유자가 삑 해서 털려져 버리잖아요. 틀리기 때문에 이건 뭐 법정 지상권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아예 따지고 다시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땅을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하고 나서 이 양반들이 요 서모신은요 이분입니다. 이분 혼자서 이렇게 가처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11월 26일자에서 요 서모시하고 남모시는 보면 이 토지 낙찰자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게 이제 충주 2021탕의 21타경의 33,912호 강제경매 사건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예,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한다. 자, 건물에 그 건물주는 남모시잖아요. 그죠? 이 양반들이 이제 이 건물주에 대해 가지고 건물을 강제 집행한다? 그러면 강제 집행하기 위한 전 단계는 뭘 하였지? 첫 번째 뭐다? 아, 이 지상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그죠?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으면 어떻게 건물은 없어져야 돼. 맞잖아요. 남의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건물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건물은 철거가 돼야 되는데, 예. 아, 이 사람 말이지, 건물 철거하고 계속 살고 있는 거야, 그죠? 예. 철거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어쨌든 이 남모시는 말이죠. 어쨌든 땅을 점유하고 있잖아, 점유, 그죠? 자기 건물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전에 고모시하고 관에 있어서는 아마도 두 양반에서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 등기부상 고모시일지라도 남모시가 2004년도에 건물치기가 보존된 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런 뭐도 없는데 그냥 남의 땅 위에다 뚝딱 집 짓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여기도 사람, 토지건물 소유자 틀리고, 여기도 분명히 토지건물 소유자 틀린데, 색깔이 틀린 거야. 요 때는 둘이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지. 이때는 법대로 하자야 되죠. 그죠? 근데 서모시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봐, 당신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당신 했잖아. 남의 땅, 이게 타인 토지입니다. 이게 타인. 남의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건물 철거해, 이 사람아. 근데 이 사람한테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봐가지고. 한번 뱉자라, 이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뭡니까? 건물은 이 남의 땅을 깔고 한다 있는 게 아닙니까? 점유는 점유인데 무슨 점유입니까? 이게 적법 점유가 아니고 관습상의 법적 지상권인데 법정 지상권인데 간에 어떤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건물이 깔고 앉아 있다면 그 점유는 뭐다? 불법 점유거든. 그럼 불법 점유라니까 분명히 이 양반들 보니까 땅을 낙찰 받았으니까 받아가지고 2020년 1월 8일자에서 이분들이 대금 납부를 하셨더라고. 내 땅에 땅값 내가 냈다. 이게. 내고 땅은 내 거라 이거지, 근데. 근데 당신 건물 때문에 말이지. 이분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속이 어떤 목적 달성 못 하잖아요. 누구한테 땅을 팔아먹자니, 아, 이거 지상 건물 저기 또, 완전히, 걸림돌이 돼버린다 말이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불법행위다. 불법 점유니까, 알았어. 그럼 나는 당신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있잖아. 내가 당신의 불법행위다. 불법행위죠. 그죠? 불법행위는 내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게 토지 낙찰자입니다. 너한테, 너가 누구다. 건물 소유자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아마 제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니까, 근데 법원에서는, 봐가지고, 맞아. 서모시하고 남모시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얼마를 지급하여라. 건물 얼마를 지급하여라. 이게 이제 이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행 판결문입니다. 이행 판결. 이게 이행 판결문인데, 자, 그러면, 얼마를 취급하여라. 그런데 바가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죠? 예. 법원에서, 야, 저 채무자나 채권자나 돈 얼마 줘라. 그게 뭡니까? 이행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 분명히 판결 났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나 돈 없다. 그러면 불이행이죠. 그죠? 그럼 채무자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강제 집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강제경매. 참, 여기 강제경매까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참 길게도 넘어왔습니다. 그죠? 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아, 이건 뭐 복잡하게 그 뭐 따지냐?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런 영상을 보지 마세요. 아, 이런 영상을 봐가지고 아무런 뭐 도움도 안 되는데 뭐 뭐라 자꾸 봅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이게 현재 7차 기일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현재 7차. 이분들은요. 이 토지를 1차 기일 날 해 가지고 1차 기일 날 해 보니까 상당히 막 100% 넘게 낙찰 됐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와 건물의 경매도 사건 아니십니까? 그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경매 청보지를 감히 해가지고요,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토지가 경매된 건데요. 충주 사건입니다. 2019 타경이고요. 2019 타경에, 31845, 요겁니다. 충청북도 엄산군, 원남면 마송리에 소재하는 대지로 되어 있어요, 대지. 그죠? 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밑으로 내려올게요. 이, 저기, 토지,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잖아요, 그죠? 토지 소유자 고모신데요. 아, 고모세요. 근데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예. 건물은 보니까 건물 소유자. 요건 이제 주택 및 창고, 이게 제수인데, 여기 매각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경매 나온 거야. 예, 저 토지 소유자 고모십니다.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이 토지 소유자 고모시잖아요. 토지 매각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상 건물 있잖아요. 건물은 보니까 남모십니다. 남땡땡시에요. 남땡땡.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아마 이분들은 이분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것 같죠. 그죠? 예, 이렇다 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건물까지 됐네. 토지 건물 같이 경매 집어넣을까?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떡 띄워보니까, 어머야, 토지만이 고모시로 되어 있고, 건물은 남의 땅이야. 남의 겁니다. 남의 거니까 건물은 손 못 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땅만 탁 경매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땅만 경매 집어넣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땅만 대체적으로 경매 나온단 말이죠. 땅이 먼저 경매 나왔, 땅만 경매 나왔다. 이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제어입니다. 예. 그러면 땅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건물도 쳐다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장 가가지고 건물 보니까 말이 내가 막 후, 불어버리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헤벨레에 있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아, 별 볼일 없어요. 근데, 요 본건처럼 말이죠. 이게 화면에서 보시니까, 건물이 그래도 꽤 깔끔하게 괜찮죠, 그죠?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자, 여기 있고 또 이제, 멀리서 보니까 그래도 뭐 벽돌로 지어가지고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다음 로드뷰에 잡히는, 안에 이건 마당이고요. 로드뷰에 잡히나 모르겠네요. 어떤 건가? 이 집이잖아. 괜찮잖아요, 그죠? 어쨌든, 요 보니까 주변에 이 집하고도 비슷한데 이 집입니다. 이 집, 그죠? 근데 이게 여기에 현재 보면은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에요. 땅만 경매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 땅만 경매 나와서 요런 게 이제 우리가 건물 형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이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요, 분묘 기지권 이렇게 나오죠. 분묘. 분묘 기지권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지상에 수기의 봉분이 올록볼록 나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땅만 경매 나왔거든요. 땅만 경매 나왔는데 보니까 지상에 분묘가 있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분묘 기지권 하니까 분묘 기지권의 성립 요건 뭐냐? 뭐 세 가지가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성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 모르게 야밤에 말이지 조상묘를 남의 땅에다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수호하고 점유한 경우, 내 땅에 조상묘가 있는데 단지 땅만
다른 사람 파는 거야. 그럼 어떻게 분묘는 이장한다는 그런 소위 철거 건물로 치면 철거잖아요, 그죠? 이장한다는 그런 특약이 없었다면은 그때는 뭐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니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봐가지고 그런 건 뭐다 저기 원고 피고해가지고 말이죠 대법원까지 올라간 그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이제 경매인들한테 나름대로 이 분묘 기지권의 성립 요건은 아, 그런 사례를 보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앞으로 말이죠. 법원 경매와 관련된 그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문이 나온다고 우리는 완전히 물개박수 쳐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할 걸 저 양반들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분명히 기지권이다. 근데 이게 뭐, 아이고, 뭐, 분명히 기지권 성립 요건에 아, 성립 안 된다. 그러니까 포크랭이가 남의 땅 조상 멸 파파해진다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체질상 전 그 짓건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밥 하루에 두 끼 먹는 거 한 끼 먹고 말아보는 게 지금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쪽에 관심 가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요 돌아가신 분들 집이잖아요. 유택. 예. 그러니까 법정 기지권은 산자, 분묘 기지권은 사자.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아 있는 사람이도 건물 꼬라지를 보자 이거죠. 돌아가신 분이다 보면 어이구 이게 봉분 이게 상태를 보자 이거죠. 가보니까 완전히 호화분묘입니다. 그럼 1차 길로 들어가야 괜찮습니다. 아니, 이쪽에, 왜냐면 1차 길로 들어가시는, 입찰 들어가시는데 왜 괜찮냐니까 낙찰 받아가지고 뭐 분묘기 지권이 성립되네, 안 되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럼 뭐 어떡한다 하더라도 1차 길로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훅 해서 그냥 다시 대판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하시자는 겁니다. 그죠? 그게 실전이지. 그냥 맨날 뭡니까? 지금 네이버 상에 저도 어젠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보니까 뭐 분명 기지권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막 그냥 블로그 이런 데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분명 기지권 성립 요건 확 올라와 있어요. 우리 그거만 들였다 판다 해가지고 안 돼. 예.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 사진을 보니까 건물이 물끄하게 생겨버렸어요. 다음 로드뷰도 이제 동네 뭐 보니까 좀 비교적 깔끔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생겼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땅만 경매가 넘어왔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1차 길날이잖아요. 5,200인데요. 6,300만 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청자분하고 통화했는데 그 지방에 토지만 경매 나온 사건이 있는데 오늘 경매 기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그게 100% 넘게 낙찰되더라고. 1차 기일인데. 예? 이게 돈 된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때 그 정도 면적이면 보통 뭐 5 내지 한 6천만 원 정도 시가가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 근본에 그 물건 1차 감정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평가됐기 때문에 그럼 1차 길 날 들어간다. 그것도 최소한 한 4, 5명 이상 돌렸기 때문에 7명씩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일단 봐가지고 이분들은 6,388만 8,000원에 123%에서 허가에 대금 납부 딱 해버렸어요. 2000년 1월 18일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마송리 570-2입니다. 마송리 570-2 돼 있어요. 마송리 570-2 해가지고요. 요거 지금 제가 또 다른 거, 잠깐만요. 네. 이걸 하나 더, 이제 건물이 경매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들이 건물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한마디로 찝찝거려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 낙찰 받고 나서 그냥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할 긴데.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한 사건 제가 아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2013년도에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경매 진행 중에 있더라고. 2013년도에 낙찰 받았는데요. 2023년이잖아요. 우와, 또 10년 동안 말이죠. 아이고, 건물은 하나에 신경 쓰이다 보면 다른 일 못 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막, 상대방하고 협상해가지고, 됐나? 됐다? 안 됐다? 확, 그때 막, 우당탕탕 이렇게 빨리 진도 나가야 된다니까. 진도를 나가자니, 뭐, 머릿속에 덩기기셔 진도를 나가지. 개뿔이는 아무것도 뜬 것도 없는데, 뭐 진도 나갑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냥 공부하시라는 거죠. 2021 타행에 33,912표. 마성리 570-2잖아요, 그죠? 화면이 조금 늦게 뜹니다. 네, 이제 떴네요. 잠깐만요.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진하고 똑같죠? 이 사진이잖아요, 이거죠. 이 사진이에요, 이거. 이 사진이고, 그때보다 사진이 더 많이 찍어놨네, 감정하신 분이. 머리에서 보니까 깔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건물만 경매 나온 거예요, 이게.
건물만 위에, 예, 건물만 딱히 경매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예, 건물만 이렇게 경매가 나왔다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채권자 이분들이 아까 토지 낙찰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토지 낙찰자예요. 예? 남모 씨가 보니까 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아, 남모 씨가 이 건물 소유자. 이거 보니까 이번에는 건물만 매각 이렇게 나왔잖아요. 수순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소송도 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왜냐 불법 점유에 이게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이잖아요, 그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니까 이게 청구 금액이 대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요 그 손해배상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 작아요. 얼마입니까 이게 청구액이 얼마예요? 227만 원이잖아. 300만 원도 안 돼버린 예상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거 다들 과거에 저기 제가 다음 카페에서 이렇게 저희 회원들하고 경매 투자할 적에 소장 쓸 적에 뭐 청구금액 이런 것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청구금액 얼마를 결정해야 되냐 막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삐꾸미 쳐다보는 얘기에서 그 뭐하러 고민하냐고.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가서 법정 상권이다 말이죠. 한번 알아서 봐가지고 돈 1,000만 원 정도 청구금액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그 청구금액 1,000만 원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합니까? 법원의 판사님이 합니까? 판사님이 하잖아요. 판사님이, 그죠? 이것도 보세요. 227만 3,885원 탁 이래야 됐단 말이에요. 이 판사님이 판단 내리는 것이지 내가 227만 3,885원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깝깝하게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판단은 내가 한다면 내가 신경 써야 되는데, 판단은 제가 한다면 저 사람한테, 저 사람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복잡하고 재미가 없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저 그랬습니다. 아, 그냥 돈 1,000만 원 써봐. 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저것들 알아서 판단하겠지. 중요한 것은 손배소, 우리가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갑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도 들어가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들어가요. 아, 이랬을 때 속가금 이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써봐라, 그냥 써가지고. 그게 이제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것인데, 말하고 자꾸 이렇게 지가 지 혼자서 자꾸 그런 고민거리를 말이죠. 끄집어, 아이고, 참, 주변에서 보면 깜깜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227만원 내놔라. 이런 식으로 뭐 이분들이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제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판결을 받으니까 227만 3,885원입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봐가지고, 내놔라. 안 주니까 불이행이잖아.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분들은 이 사람 명의의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팍 해서 이렇게 강제 경매 신청하는데 보니까 두두두두두두 해서 한번 5월 15일 날입니다. 5월 15일 날 2,600여만 원까지 최저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최저 가격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재밌죠. 예. 우리가 단지 이론적으로 막 공부하고 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 근데 그림을 살포시 그러면 전체적으로 쫙 나열해버리면, 아, 요거, 요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구나. 지분 경매도 아마 이게, 처음 들으셨던 분들은 뭐, 야, 막연할지 모르잖아요. 지분 팔고, 사고, 같이 팔고, 아니면 공인물 소송하고, 아니면 손배 소송해서 확 경매 집어넣고, 내가 우선 매수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면 재미가 있어요.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돼.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소유권, 이게 건물이니까 이제 남모시입니다. 아, 아까는 보니까 소유권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토지 고모시에서 남모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에 넘어오니까, 이거 토지를 이분들이 낙찰받고, 그죠?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이 건물, 이제 건물을 이제 이렇듯이 경매를 예, 신청했고. 여기 보니까 저당권도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처분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처분 해가지고, 서모 씨, 이분들이 토지,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강제경매, 아까 제가 자료에서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분 서모 씨하고, 남모 씨. 근데 성은 같은데 이름은 틀립니다. 이게 청구액 220만 원 이렇게 나오십니다. 자, 근데 보니까 건조당권이 여기 분명히 보면 소멸기준 권리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와, 근데 2004년도 6월 달에 건조당권 설정됐는데, 2020년 2월 달에 가처분이 들어버렸네? 근데 이게 인수가 된다고 그러네? 이게 인수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건물 철거 청구권이에요, 이게. 토지 인도해주고,
땅 내 거니까 나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네가 땅을 나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는 네 명의로 된 건물 있잖아. 건물 부사라, 철거하라. 이겁니다. 그죠? 예. 이게 뭐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자하에서 이렇게 가처분이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그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돼 있는데, 요거 제가 다시 칠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한번 더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리는데,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입자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예. 아까도 낮에 보니까 한 분이 여성분인데, 그, 지분경매 입찰 참여하시려고, 전화 주셔서 사건 번호를 이제 막 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쭉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 물건 보니까 세 번인가 네 번 요철돼가지고 근본에 최저가 6억대 나와 있더라고요. 또 2억경매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험 없대요. 그럼 혹시 역경매에 대해서 아세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아, 그럼 제 채널에 보니까 역경매 관련된 영상물이 있으니까, 일단 그거 보시고 나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제 질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금액대가 이렇게 말 그대로 6억대다 그러면요. 정말로 이게, 이건 또 지분 경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분. 지분 경매인데 이게 역경매 대상이 된다 그러면요. 전 앞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영상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랑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만나게 되면 이것도 한 사업화 될 수 있습니다. 역경매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A와 B가 있잖아요. A와 B가 있는데, 여기 A 지분 뭐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어요. 이렇게 봐가지고 갑이라는 사람 낙찰 받았다 치자 이거죠. 그죠? 근데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만 역경매 대상이 된다 그러면요. B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할 필요 없고, 내가 직접 B한테 가가지고 B 지분을 내가 사요. 어리라는 사람이 B 지분 매입을 해버려. 산다니까요, 어리. 그래가지고 자기 지분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 20분의 10 해가 막 핵분열하는 거지. 20분의 1하고 20분의 9 이렇게 막 가등기 하고 생나 뭐 만진 난리 부르스를 쳐버려. 이랬을 때 이 낙찰자 이 갑이 사람은 완전히 똥시범 표정 돼버린다니까. 이런 걸 사람들이 모르고 역경매도 모르고 이렇게 금액이 예를 들자면 빌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저기 지분이고 감정가 뭐 높더라도 꽉 끼게하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그, 억 단위로 나가잖아요, 억 단위. 그래서 이게 역경매를 모르고 지분경매 입찰 참여한다? 야, 그건 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질문 주시길, 아, 혹시 죄송합니다. 뭐, 컨설팅 회사 하세요? 제가 그런 물어봤습니다. 그건 컨설팅 회사는 아니래요. 컨설팅 회사도 아닌데, 그건 모르면서 왜 이거 입찰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뭔가 지분경매든 법정지상권이든 뭔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아이고 시간이 넘었으니까 여기 잠깐 끊고 1부 방송 마치고 다음에 화면 정리한 상태 2부 방송에서 내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방송에서는 말이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충주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